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잇따른 허리케인의 토네이도까지 곳곳에 발생하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원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허리케인 밀턴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이 선명한 두터운 비구름이 멕시코만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밀턴은 3등급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심 최대 풍속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밀턴의 영향을 받는 11개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대피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We have had enough advanced warning that we should not have any deaths as a result of this storm. Neighbors help neighbors. We have transportation solutions if you can't get out of a certain area. 밀턴의 상륙을 앞두고 플로리다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20개 이상의 카운티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고 주택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허리케인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안전을 위해 폐장했습니다. I've never been like this close to like a big hurricane. 허리케인 헐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찾아오는 대형 폭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허리케인이 잇따라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최근 잦아졌다고 지적합니다. And you may still be even recovering and even cleaning up from that storm when the next one comes. When storms happen in such rapid succession, the impacts don't just add up, they compound, sometimes in an exponential way. 구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